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자 한번 또 가봐야죠. 네, 미국 현지에 TD 네. 아메리트레이드 인스티튜셔널의 데이비드 리 부사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국 남자라는 또 닉네임을 갖고 계시죠. 네. 자, 데이비드 리 부사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데이비드 리입니다. 네. 지금 어디 계시고 지금 현재 시각이 몇 시입니까? 현지 시각이 여기 서부 캘리포니아 쪽이고 샌프란시스코 또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실리콘밸리 지역이라고 하죠. 네. 거기 지금 현재 지금 4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 4시요. 예, 예, 예. 예, 이제 장이 마감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렇죠. 예. 그 다음부터는 좀 배경 좀 미국인 거 좀 알게 좀 해주세요. 예, 그냥 우리가 그냥 한국에 계신 분을 미국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것 같아요. 배경이 너무 하얘. 예, 그렇죠. 그렇다고 있습니다. 뭐 성조기 같은 걸 달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성조기. 예, 예. 자, 그럼 한번 좀. 내가 예. 발음이 미국 사람 발음이기 때문에. 아, 참 언제 미국 언제 가신 겁니까? 오래됐죠. 이제 27, 8년 뭐 네. 이렇게 되고 있는. 이제 학생 때 네. 가셔서 거기서 아. 공부하시고 이제 미국 이제 기관 투자가 쪽에서 한 20여 네. 년 근무를 하신. 지금 이제 펀드 매니저를 하고 계신 거죠? 포트폴리오 매니저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 예,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예.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자. 아 개인 아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아, 자산을 관리를 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부사님께 저희가 요청드렸던 거는 미국 시장의 정리를 부탁드리면서 한국 시장과 예. 미국 시장을 다 보셨을 때. 야, 이건 한국 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짚어주시고 재밌게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뭘로 갈까요? 예,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연준 제이 파월 의장의 잭슨 심포지엄이죠. 잭슨 홀 심포지엄은 저희 기관 투자자들한테서는 앞으로 금융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건 미국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0.6%고 예. 일반적으로 2%대가 넘습니다만 경제 성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2%대로 올라갈 것인가라는 그런 전략적인 그 영어로 해서는 모니터리 팔러시가 대충 윤곽이 잡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투자자로서 알아야 될 부분은 과연 그러면 제이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올린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좀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자율을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당분간은 네. 롱텀으로 최소한 1년 정도는 이자율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가장 우려되는 거는 제가 영어로 또 써야 되는데 deflationary recession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supply and demand 상에서 그 지금 현재 팬데믹 때문에 많은 디맨드가 줄어들게 있어서 이 전체적인 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미국 연준에서 퀀터티브 이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티머스 패키지를 많이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굉장한 우려를 나타냈다라고 보고 네.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단지 팬데믹이 백신이 어떻게 나오고 팬데믹이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고, 근데 장점이 있으면 그러니까 항상 단점이 이렇게 마련이죠. 그러면 저희가 장점은 이자율을 올라가지 않게 되면 지속적으로 에퀴티 시장, 특히 이제 증권 시장 중에서도 주식 시장은 화랑이 될 가능성이 당분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지 그 채권 시장 본드의 인플레이션을 장려하게 되면 2%가 올라갈 경우 이 채권 시장의 실질적인 소득 이자 소득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채권 시장이 조금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또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직접적으로 뭐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뭐 마나타리 팔러시를 통해서 하겠지만 좀 무리가 있겠죠.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대신 이제 어떻게 이 구체적으로 파월이 정책을 그 팔러시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사실 며칠 된 얘기입니다만은 워낙 중요한 얘기라서 첫 번째 그 토픽으로 정해 주신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오늘 이제 그 현지 시각으로 오늘이죠. 오늘 마감된 미국 주시장의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준비한 도표를 먼저 네.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을 시장을 볼 때 하루에 어떻게 등락폭이 어떻게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제 오늘 일주일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연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긍정적 요소, 인트레스트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치와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는 그 호프. 네. 제가 맞습니다. 호프라는 얘기. 그러니까 기대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그렇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저 도표는 저희가 이제 기관에서 보는 건데 이게 녹색이 투자가 들어온 거고요. 저 빨간색이 투자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섹터별로 제일 상단에서 여러분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각 섹터별로 돼 있는데 네. 뭐 그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라고 해서 아마존 같은 주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밑에 파이낸셜 섹터까지 쭉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에너지주 외에는 많이 지금 자산이 에퀴티 시장으로 또 오늘 몰려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반해서 어제 시장을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보이시면 지금 빨간색이 보이죠? 돈이 빠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녹색은 돈이 들어온 거고,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루의 등락폭이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로 해서는 volatility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심한 시장이란 얘기는 마켓에서 특히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마켓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네. 반영한, 그래서 항상 저희가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일비일희 하지 마라. 그런 말을 제가 항상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술주가 중심으로 와서 나스닥 중심으로 올라갔다가 또 어떤 하루는 또 굉장히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에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그 좀 중심적으로 리딩 그룹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화면을 저 부사님 얼굴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그 저희가 차트는 이제 다 봤으니까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근데 그 장이 좀 오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통상 우리 시장을 얘기할 때는 순환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통주도 오르고 또 뭐 IT 빅테크도 오르고 그래서 야 건강한 순환매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도 하는데 부사님 되게 좀 네거티브하게 좀 좀 불안하게 보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들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 거시 경제는 리세션 중입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10% 이상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회복할 수 있다는 그 기대치가 높은 거지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펀더멘탈이라고 그럽니다. 매출이나 대부분의 기업들의 일부 메가캡 회사 하이텍 위주로 빼놓고는 지금 스트러글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좀 밸런스 있는 투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조금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투자를 하시되 네. 좀 중심을 잡고 멀리 보고 투자를 하자라는 뜻에서 제가 조금 컨텍스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아마 뭐 저희가 지금 그 화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이 툴인 줌 같은 주식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더군요. 그러다가 또 어제는 또 많이 빠지기도 하고 테슬라도 뭐 2대 주주가 팔아서 빠졌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는 그 느낌은 저희들도 여기서 봤는데요. 현지에서 더 그런 걸 많이 느끼시나 봐요. 예, 줌하고 테슬라를 좀 말씀드리면은 한국 분들이 테슬라나 줌에 많이 투자한 걸로 저는 들었어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그 미국 형님은이라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언급을 몇 개월 전에 했는데 월 초에 연초에 아, 운전 자금이라고 그러죠. 워킹 캐피탈이 약 6개월 버틸 자금이 있었어요. 네. 실질적으로 보면 주식값은 많이 올라갔지만 예. 그래서 6개월 있으면 월급도 못 주겠네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굉장히 위험성을 느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 다를까 2월 달에 3.5밀리언 정도를 또 자사주를 매각을 했습니다. 예. 주요 기관 투자자들한테. 근데 이번에 또 어저께 보니까 또 5밀리언 달러를 자기 그러니까 스탁 스플릿 한 다음에 또 찍었어요. 예. 그러니까 주식을 더 찍게 되면은 기존 투자자들 다일루션 희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져서 11% 이상 떨어진 상황입니다. 예. 운전 자금이 항상 부족했어요. 지금 사실로 내부적인 그 펀더멘털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렇게 항상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테슬라의 주식을 스탁 스플릿 한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한 50% 이상이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고 한 20%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봤을 때 한 폴폴리오를 5%에서 한 7% 정도 빼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다시 해서 한 43%는 아직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예. 줌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지금 갑자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기대치리 때문에 그 우리가 밸류를 올렸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갑자기 260불대여서 였는데 449불로 급성장 하루 이틀 만에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펀더먼털을 계속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분석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자료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잠깐 네. 보면은 저희가 한 8개 정도의 자료를 보는데 마켓 심리와 달리 기관 투자자들이 보는 시장은 굉장히 좀 네거티브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이 그만큼 심해지는 거죠.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앞길이.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이 셀 리포트는 어느 증권에서 나온 겁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을 죄송합니다. 미국이게. 미국 저거라서. 기관 타지에서 그래서 제가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가리셨군요. 네,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제가 그 방송에 출연하려면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보여드릴 수 없는 점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있는데 그게 한 다섯 개 정도 그만해. 네 개가 4개 정도가 이제 세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 팔 거 있으면 좋겠죠. 그래도 지금에도. 예. 예. 그래서 일단 그 주로 이제 그 데이빗 리 부사장께서는 기관 투자가나 거액 자산가들의 어떤 그 주식 그 포트폴리오를 매니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자금의 흐름들을 주로 볼 때는 테슬라도 줌이든 여튼 급등한 테크 주식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저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춥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제 밸런스 있겠는데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각 그 펀드에 대해서 펀드의 성격과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부합하는 것이 테슬라든 애플 주식이든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면은 저희가 들어가죠. 들어갔고. 하지만 그 목적이 좀 부합이 안 되면은 많이 빠지고 또 재조정하고 이제 재조정을 영어로 하는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하죠. 네. 며칠 전에 있었던 다우존스에서도 두 개가 빠지고 두 개가 들어간 것도 일종의 다우존스 지수가 리밸런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한쪽에 크게 치우치지 않는 그런 밸류가 있는 그런 폴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큰 자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네.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외에 뭐 이번 주에 저희 저 한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뉴스라든지 체크 포인트가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이제 오늘 발표한 아주 따뜻한 뉴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상장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네. 에어비앤비가 말씀드린 대로 특수 목적 스펙이지 않습니까? 스페셜 그죠? 애큐시션 네. 그죠? 예. 애큐시션 카페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빌 에크만이라고 헤지펀드 네. 이번에 돈 엄청 번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어비앤비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접근을 해서 돈을 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하자 했는데 오늘 에어비앤비에서 노했습니다. 노했다. 노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에어비앤비가 할지 아마 접촉이 여러 군데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내부적인 게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 아마존도 이거는 이제 뉴스는 아니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스탁 스플릿을 할 것 같아요. 네. 아마존도 스탁 스플릿을 하지 주식 않을까. 주식 분할을 할 거다. 네. 주식 분할, 죄송합니다. 네. 할 것 같고, 지금 현재 따뜻한 뉴스가. 그 다음에 애플이 소송전에서 이제 그 인터넷 보안 업체가 있어요. 스몰캡 회사가 있는데, Vernet X라는, 그니까, 티커 넘버가 V as in Victor, H as in Henry, C as in Charlie에요. VHC라는 회사한테, 로스트에서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걸린 건가요? 그니까, 보안업체에 그, 그 기술을 도용했다. 이렇게 된 거죠. 애플이. 예, 애플이. 그래가지고, 이제 400 million. 그니까, 4.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400 million이. 400 million? 5천억 정도네. 5천억 원. 5천억 원을 예. 물려내라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아마 조금 숏텀으로는 많이 올라갔고 올해 오늘 보니까 한 6% 정도 올라갔는데 왜냐하면 이 마켓 캡이 그 400 밀리언보다는 더 적겠죠. 적거든요. 예. 애플한테 뭐 5천억 원은 그렇게 뭐 그 로스의 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애플의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겠군요. 근데 오늘 마이너스 4% 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 그거 때문에 떨어졌나요? 예, 그것 때문에 떨어졌죠. 근데 뭐, 네.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하나 뭐, 워낙 이게 지금 2trillion dollar 회사기 때문에, 예. 뭐, 그 큰 영향은 없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은 회사들이 좀 이윤을 숏텀으로 가져갈 것이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월마트도 월마트 플러스라는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의 대항마가 본격적으로 출연을 했다. 근데 아마존보다 회비가 싸요. 15% 정도.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어떻게 될지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월마트도 지금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는 거는 아마존에 있어서는 굿 뉴스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네, 이제 그렇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아까 그 정도가 오늘의 어떤 네. 말씀. 예, 아까 그 리포트 네. 캡처에서 보여준 그 셀 리포트는 언제 짭니까, 부사장님? 오늘 짭니다. 오늘 짭니까? 아까 네 군데에서 네, 셀 리포트를 썼다 그랬는데 그거 다 오늘 짭니까? 예. 셀 리포트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어떤 기관이나 그 분석 회사에서 셀 리포트를 했다고 그래서 셀 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하나의 의견입니다. 네. 근데 그렇죠. 의견 안에는 항상 thesis가 있고 예.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가 예. 움직이기 때문에 꼭 셀하라고 다 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보면 아 그게 그렇구나라는 그 증권사의 의견이긴 하지만 예. 어떻게 영향력이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공적으로 오늘 네. 보여드린 거는 이제 한두 개 정도만 보여드린 그래요. 거고요. 예. 아까 그 셀 리포트가 그게 줌이었어요? 테슬라 아니고? 줌. 아 줌이었어요? 예. 줌이었어요. 테슬라 아니었어요. 예, 줌이었어요. 틀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뭐 저희가 뭐 주식 추천 방송은 저희가 아니니까. 네네.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긴장하시지 마.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저는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기관에 예.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다 이렇게 굉장히 그 뭐라 굉장히 법에 저촉이 되면 큰일 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좀 감안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예. 준비한 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까?
좀 더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네. 좀 준비를 이 정도 예. 할까요? 네, 네. 그럼 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네.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럴까요? 예. 네. 앞으로도 자주 좀 모셔서 미국의 생생한 예. 미국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형님도 예. 잘 되시기 바라고요. 예, 미국 형님 출연 중인데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미국 현재 미국 형님이죠. 데이빗 리 TD 아메리 트레이드 인스티튜셔널의 네. 데이빗 리 부사장과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한국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영어처럼 들리기도 참 쉽지 않은데 말이죠. 네. 발음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자, 그러면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바로 윤지호 센터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